어느 여류 작가의 편지. 키 웨스트에서 보내는 키스. 죽기 전에 꼭 한번 달려보아야 한다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 오버시즈 하이웨이. 플로리다 키즈에서 키 웨스트까지 43개의 주요 섬들을 잇는 42개의 다리를 건너볼 예정이다. 신혼 여행지로 최고인 이 하이웨이를 지나면서 다리 하나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사랑의 키스를 한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은 2020년은 내게도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13년간 키운 강아지와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가족과 친구들과도 영원한 작별을 해야만 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연일 방송되는 코로나 뉴스는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나도 그 참혹한 현장 속의 한 사람이었다. 단 한 번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죽어간 환자나 그 사후의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나. 장례식도 없이 한줌 제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때. 나는 더 이상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나는 어디든 떠나야만 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었다. 15일간의 키웨스트 여행 계획을 세웠다. 속도도 제로, 거리도 제로인 곳. 땅끝이라고 해서 제로 마일이고 새 출발점이라고 제로 마일인 걸까?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그곳에서 마음속에 돌처럼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말끔히 비우고 새로 출발할 생각이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게 키스를 보내며.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폭풍이 온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날씨는 이내 화창해졌다. 차 안에는 공교롭게도 조지 베이커의 나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네. I've been away too long. 흐르고 있었다. 다리를 지나기 시작하자 양 옆으로 하늘색 얕은 바다가 펼쳐진다. 분명히 바다가 맞는데 파도가 일렁이지 않는다. 바다는 얕고 맑고 투명했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를 썼고
헤밍웨이가 무기여 자립거라를 썼던 키웨스트. 헤밍웨이가 즐겨 들렀던 술집. 슬로피 조에는 이른 오후인데도 칵테일과 생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키웨스트 레모네이드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고 제로마일을 향해 걸었다. 미 대륙의 끝이라고도 하고 일본 후리웨이가 시작되기도 하는 제로마일. 관광객들의 표정에 근심 걱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들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들이다. 그들에게선 복잡하고 바쁜 도시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슬로피조에서 제로마일까지는 생각보다 꽤 가까웠다. 제로마일 푯말이 보이자 괜시리 가슴이 뭉클하다. 내 인생에 그토록 털어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싶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미국 최초이며 최고였던 팬 아메리칸 항공사를 시작했던 빌딩. 한국 전쟁과 인연이 깊은 트루먼 대통령의 여름별장도 있다. 유난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가로수들. 생텍쥐 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서처럼 의자를 돌려가며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몰레리 광장.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를 찍느라 정신이 없다. 선홍색이다가 점점 붉어지는 바다. 붉은색에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 유유히 떠가는 요트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서서히 바다와 접선하는 검붉은 태양. 커다랗고 환상적인 태양이 불붙는 바다와 키스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했다. 모두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요트와 사람들의 모습이 붉게 물들다가 서서히 검푸르게 변하고 나중에는 검은 실루엣만 남긴다. 해가 지는 반대편 하늘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이내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정말 의자를 돌려가며 석양을 바라보는 어린 왕자가 된 기분이다. 나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석양이 다 지고 나면 나는 다시 어느 별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